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때면 늘 들뜨고 설렙니다. 저의 시간은 제가 한국을 떠난 1994년에 멈춰 있어요. 한국이 그리워질 때는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, 그리고 맛있는 게 먹고 싶어질 때, 그리운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을 때,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그리워지는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한국의 풍경들 이런 것들도 참 많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. 관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몰입도가 달라요. 관객이 있으면 처음에는 훨씬 더 긴장되지만, 나중에는 긴장이 눈 녹듯이 녹고, 하나도 안 떨리거든요. 더 치고 싶어지죠. 고종 황제 때 서양 문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이셨고,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석조전 이 건물에서 커피도 즐겨 하셨고, 선글라스 끼는 것도 좋아하셨고, 그때 그 시대 때 축음기가 발명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쇼팽을 들으셨다면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대부분의 음악에는 비극적인 요소가 있어요. 사람도 누구나 비극 하나쯤은 품고 살잖아요. 즉흥 환상곡은 서정적이고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인 곡이에요. 슬프지만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